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동네 동전 마켓 지난번에는 화동옥션 경매 가격 입폭 등 한 동전 탑5. 희귀한 대한민국 주화 1966년 10원 150만원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루또 대박 5원 미사용 탑10 동전 1967년 5원 동전 110만원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요즘 동전 사용하시나요? 아마 사용할 일이 없을 건데요. 그렇지만 아직도 수십 년째 잠자고 있는 돼지저금통이나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30년 넘게 항아리채 모으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냥 은행에 가서 바꾸시면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돼지저금통이나 항아리 안에 잠자고 있는 동전들 중에는 로또만큼 대박을 터뜨릴 동전이 숨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대박을 터뜨린 가장 비싼 5원 미사용 탑10 동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원 동전은 1966년부터 발행되었는데, 현용 1원과 5원 동전은 1991년 이후에는 민트 세트용만 발행되었고, 5원 동전은 미발행 연도가 다른 동전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1995년부터 나오는 5원 동전이 민트 세트형이니까 다른 동전보다 비싸게 거래됩니다. 10위는 2003년 5원 동전으로 발행량은 2만 개로 2001년보다 낮은 발행량입니다. 이 동전은 MS67 그레이딩으로 2013년에 화동옥션에서 7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9위는 1970년 오원적 동화입니다. 1970년 7월 15일 이천 개발행된 오원 동전은 적동화이며, 이 동전은 미지 65 그레이딩을 받아서 화동옥션에서 8만 5천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8위는 2만 5천 개만 발행된 2004년 민트 세트용 오원 동전입니다. 이 동전은 매우 높은 그레이딩을 받아서 2013년에 9만 4천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7위는 1996년 5원 동전으로 발행량이 1만 5천 개입니다. 낮은 발행량과 MS67 그레이딩으로 이 민트 세트용 5원 동전은 화동옥션에서 15만 5천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6위는 디자인이 훌륭한 미지 65 그레이딩을 받은 1968년 5원 동전입니다. 1966년에서 1969년까지 나온 동전은 미사용 그레이딩을 받을 경우 가치가 높은데요. 이 동전은 보관이 좋은 상태로 2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5위도 민트 세트용으로 1998년 5원 동전입니다. 모든 5원 동전들 중에 가장 낮은 발행량은 1999년 5원 동전입니다. 1999년 5원 동전은 만 개 발행되었는데, 낮은 발행량과 65 그레이딩으로 화동옥션에서 이 동전이 21만원에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4위는 바로 1982년 프루프 동전입니다. 한국은행은 1982년 DP 프루프 동전으로 특별한 민트 세트를 만들었는데 2000 개발행되었으며, MGC67 그레이딩으로 32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3위는 수집가들이 가장 소장하고 싶어하는 겨냥 동전입니다. 1966년 겨냥 동전인데, 미지 64 랜드 브라운으로 그레이딩 받아 겨냥 주화는 원내 큰 가치로 거래되는데, 이 주화는 화동옥션에서 43만원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2위는 한국의 첫 5원 동전입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5원 동전은 1966년 8월 16일부터 450만 개 발행되었으며, 이 주화보다 상태가 좋은 1966년 주화는 거의 없고, MS60 그레이딩을 받은 이 동전은 65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대망의 1위는 MS66으로 그레이딩을 받은 1967년 5원 동전입니다. 이 동전은 66으로 그레이딩을 받았는데, 이 상태보다 좋은 1967년 5원 동전은 없습니다. 이 동전은 1967년 최고 등급의 동전으로 2018년 화동옥션에서 가장 큰 110만원의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안내해드린 동전들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소장하고 계시니, 어르신들을 모시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가족들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전 수집 비상사태 현금 없는 사회 가속화 화폐 수집 가치 상승이란 영상과 수집 한 동전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마지막 화면에 올려놓았으니 참조하시고, 유튜버 상단에 채널 보기를 클릭하시면 재생 목록이 나옵니다. 거기서 동전에 관련된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동전 수집과 지폐 수집 등에 관련된 다양한 동전 채널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